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주 금토일 경마가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멋진 성탄절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금주 경마. 예, 요번 금요일 경마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예, 다시 한다 그랬다가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원래는 이번 주 경마가 예, 오늘처럼 예, 부산 경마를 안 하고 올 제주 경마로 펼쳐질 예정이었었는데 대한민국 마사회 이 핫바지 같은 새끼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니네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하면서 좀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늘 부산 경마가 한다고 출마표가 떴었죠. 출마표가 떴다는 거는 경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공지가 나왔죠. 올 제주교차로 한다. 뭐 유족들의 의견을 뭐 받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똥밤소리들 했는데 자, 요즘 한국 마사회가 대가리에 기입나게 생겼죠. 연일 뉴스에서 때리고 또 고 문중원 기수가 유서 남긴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거기에 또 최근에는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사회의 갑질에 대해서 또 이제 계획에 들어갔나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시작이 되면 아마 마사회가 대가리 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마사회가 언제 뭐 마사회가 지네가 양보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이번에는 양보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산 경마를 취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SBS에서 제보를 받는다고 지금 여기저기 그 제보 전화번호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보를 하시고 또 그 지난주 조철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원래는 어제 방송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 나왔다 그러는데 이 KBS 방송국에서 지난주에 조철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직접 KBS 아침 모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출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마사회의 기수나 조교사나 뭐 이런 어떤 관계라든지 마사회 갑질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조철한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문중원 기수의 그 건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인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 실질적인 전직 기수라든지 전 현직 기수에 있는 기수들이 나가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작가님한테 저보다 더 적임자를 소개를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전직 기수였던 지금 전문위원이죠. 유상환 전문위원한테 후배한테 상환이한테 제가 의중을 물어봤어요. 야, 네가 이런저런 방송 요청이 왔는데 네가 할래 그랬더니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가분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드리고 저는 이제 빠졌어요. 조철이 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뭐 방송국에서 떠들면 시끌시끌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 성격을 알아서 뭔가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뚜껑이 열리면 앞뒤가 없어요. 일단 뭐 방송에서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 후배 상환이한테 제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어제 아침인가 방송이 나왔다 그럽니다. KBS 아침 프로그램인데 뭐 좋은 아침인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거기에 또 SBS까지 또 지금 슬슬 경마장 비리에 관해서 제보를 받는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때려놨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그래서 마사에서 좀 싱숭생숭할 거고 기수들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대리 마주 사건으로 조교사 3명 날라갔죠. 부산에서 이래저래 아무튼 썩어 있는 게 대한민국 마사회 대한민국 경마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조철 스타일 방송에서 한국 경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좀몇번 깠어요. 뭐 마사회에서 조철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뭐 지그새끼들 좋아하든지 말든지 제가 할 말은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이유로 이번 제주 경마가 올 제주로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마사회에서 이 부산 경마를 이번 주에 강행을 했으면 그 유족들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니네들 만약에 이번 주에 끝까지 한번 하면 아직까지 그 문주원 기수가 장례를 못 치르고 발인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죠? 니네들 이번 주에 만약에 부산 경마를 하면 내가 우리가 중원이 관이라도 끌고 가서 경마장에 가서 관을 갖다 놓겠다고 그러고 강경하게 나갔다 그럽니다. 아무튼 빨리 좀 이리저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우리는 일단 경마가 또 열리기 때문에 자 그건 그거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럴 때 되면은 어떤 그 유저들이나 누구들이나 뭐 이럴 때는 경마를 안 하니 하니 뭐 경마하는 예상가들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유저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거는 본인 자유고 본인 결정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 경마를 하루 안 했습니다. 그날은 고 문중원 기수가 그날 아침에 그런 비보가 들렸기 때문에 그런 날은 차마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뭐 저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같은 거는 이미 이제 시간도 지났고, 그다음에 유족과 마사회 간의 싸움이지 우리 경마 팬들이 또 경마하고 그거하고 연관지면 안 되죠. 우리 경마할 거는 하는 거고 또 우리 일은 일이니까 그런 연유로 지금 이번 주에 경마 예상을 하든 아니면 쉬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각자 개인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업이고 개인의 일 아닙니까? 그죠? 조철이 지난주에 안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상했던 사람 욕할 것도 없는 거고 조철이 이번 주에 한다 그래서 야, 니는 이번 주에 뭐 중원이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예상하냐? 이런 소리는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날 때마다 일다 때려쳐야죠. 그죠? 뭐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아무튼 제주 경마가 총 13개 경주로 열립니다. 1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13개 경주가 열리는데 아무튼 조철은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철이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월화수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제주도 우리 제주 전문인들 후배들 제주 안진 제주 이산 자, 두 전문가 후배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주 경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고 또 금주에 출주하는 제주 경마 관심마 필에 대해서도 두 제주 전문 예상위원이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 놨으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제주 후배들하고 한 라이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한 라이브 방송, 제주 경마 노려야 될 놈, 제목으로 해가지고, 제주 후배들하고 한 라이브 방송이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 재방송,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조철도 겸사겸사, 올 제주 겸해서, 제주에 내려갔다가 어제 그제 일 좀 보고, 월요일날 갔죠? 월요일 월화수 어제 왔는데, 아무튼 좋은 내용,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또 뭐 제주에서 이놈이 조교가 좋고 이놈이 가는 거고 이놈이 승부 의지가 세고 다 필요 없습니다. 조철이 다 취합을 해서 참고를 할 뿐이지, 그 친구들이 좋다고 조철이 놓고 때리는 그런 조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상가들은 각자 자기가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철은 제주 경마장에서 직접 조교를 볼 수도 없고, 또 제주 경마 조교는 서울이나 부산처럼 이 조교 영상이 올라와 있지도 않고, 제가 제주 경마 조교 동영상을 보는 건 우리 후배들, 그 제주 재람 그 후배들이 그거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 후배들이 올리는 조교 동영상을 꼭 참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제주 재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주 경마장의 마필들, 조교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저거 아무튼 좋은 내용을 제가 또 취합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자, 오늘 내일 펼쳐지는 올 제주 금요 경마,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면서, 자,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제주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요즘도 계속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고 있는데, 이런 영상 보실 때 항상 좋아요, 손가락 엄지척 있죠? 좋아요 꼭, 영상 보시길 전에, 보실 때꼭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자, 유튜브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올 제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배팅 금액을 좀 낮춰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이럴 때라고 더 터지고 저럴 때라고 안 터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그죠? 딴때 100만 원 들어갈 거 50만 원 들어가고, 50만 원 들어갈 거 20, 30만 원 들어가고, 뭐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것도 좋은 겁니다. 소나기는 피해 가야죠. 그렇다고 내일 경마가 뭐 이래저래 막 꽝꽝 터지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거꾸로 여러분들도 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마사회 그렇지, 방송 그렇지, 뭐 부정 경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 야리쇼 한다고, 부정 경마 한다고 까딱까딱 대는 놈들은 진짜 돌대가리겠죠. 제가 볼 때는 평소보다 더 안정된 배당으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장난질 한다고 껄쩍대는 것들은 돌대가리 새끼들이겠죠. 그죠?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조철은 내가 공부한 내 눈깔 믿고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뭐 과천이나 부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제주 경마에 조철의 멋진 적중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방한 방. 999도 지난주에 96배짜리도 또 때려잡았고. 아무튼, 제주 경마, 조철의 제주 경마도 꽤잘 맞는다. 그죠? 조철이 제주 경마 넘버원이다. 자, 이런 거는 넘버원, 경마의 넘버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오늘 잘 맞추고 누군가는 못 맞추고 그럽니다. 하지만 꾸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자, 오늘 12월 20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 3, 6, 7, 9, 11, 13 3, 6, 7, 9, 11, 13 그 다음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11경주, 13경주 자 이렇게 중후반부에 승부처가 있고요. 메인 승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7경주, 11경주, 13경주 그 나머지 경주들도 뭐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배팅 강도를 좀 낮춰서 들어가는 배팅 전략으로 하셔라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4세 이하 마필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의 눈에는 강축이 한 마리 있습니다. 김다영이가 기승을 했지만 바로 데뷔전에서 끈끈한 모습 보였던 2번마 강남재벌인데요. 자 이게 데뷔전에서요 출발이 좀 삐끗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취임 멋지게 날라 들어왔었죠. 김다영이 뭐 데뷔전보다 약한 상대들 신의 마필들인데 자 신마들의 능력이 그닥 눈에 띄게 세게 보이는 놈들이 별로 없습니다. 로 직전 경주 경험도 했고 힘이 차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번마 강남재벌이 저는 쌍복 대가리다. 요 놈을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는데 아마 능검시 기록이 가장 좋기 때문에 6번마 역대 명성이라는 마필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뭐 당연히 뚫릴 것 같습니다. 6번마 역대 명성 문현진이가 능검 받았는데 900m 1분 10초 3인데요. 자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자 요거 신마들 특히 제주 신마들 뛰어봐야 아는 거죠. 자 요거 뭘 믿고 데뷔전에 대끼리로 공략을 하겠습니까? 능검 기록이 좋기 때문에 특히 제주 신마들은 이게 데이터가 별로 없죠.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두마번 잡을 때 전문가들 예상가들이 전부 6번 직전 경주 입상한 놈이 2번 강남제일이고 능검시 기록 제일 좋은 놈이 6번 역대 명성이고 그래서 2번 6번이 대끼리로 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오두마번의 허점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첫 번째 승부는 2번마 강남재벌은 데뷔전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 취입탄력 멋지게 날라왔다. 발주만 고착하지 않으면 고착 늦발만 아니면 대가리 왔다. 자 요놈 대가리로 놓고 자 6번만 역대명성을 뒤로 돌려놓고 자 한 마리가 훈련을 또 열심히 해놨다고 하는 한 마리 조철이 또 제주도에서 건져온 놈 한 마리 열심히 준비한 놈이 있고 조철도 복귀를 해본 결과 자 요놈의 능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대끼리 팔리는 6번마 역대명성을 뒤로 돌려놓고 일단 짭짤한 안악짜리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문짝도 마음에 들고 주력 한방으로 짭짤한 준배당으로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고 갈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B형 자 이번 경주는 1200만원 이하 연령 오픈 자 인기마 접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에 이어서 자 6경주 역시도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자 이번 경주 곽영남이가 기승을 한 7번마 대지열차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주마 6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800m 별정 B형 자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대 마필들이 덜덜합니다. 뭐 그다지 센 놈들은 안 보이고 직전 경주 상당한 끈기 보여줬던 놈이고 자 조교시 모습도 아무 이상 없는 상태라고 전에 듣고 자 이 7번마 대지열차 상태도 괜찮고요. 걸음이 늘고 있는 한번 뛰어보고 나서 자 데뷔 이전만의 입장에 성공을 했죠.
자,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 이전 만에 올라왔습니다. 부담 중량도 직전과 동일 부중인 55kg고요. 자, 7번마 돼지열차. 자, 요놈 대가리를 놓고. 자, 요것도 삼경조는 첫 번째 승부처와 마찬가지로 찍어먹기 한 방인데, 이것도 역시나 김용섭이 가겠으면 한 8번마. 홈런 신화라는 마필이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최기호 마방의 김용섭인데. 자, 이게 11월 달에 무려 3번을 뛰었습니다. 11월 달에 3번을 뛰고, 3번 연속 입상을 했었는데, 당연히 뭐 직전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죠. 직전 경주에 또 멋지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 김영섭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 뭐 컨디션은 호전세로 올라와 있지만, 자, 이런 말또못 믿죠? 믿어 못 믿어 하는데, 앞에 가는 마필인데, 바로 옆에! 또 이게 데뷔전에서부터 우승 때리고 올라왔던 9번마 탐마거울이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다. 선행력이 만만치 않은데. 자, 이 7번, 8번 홈런 신화라는 마필이 대길이가 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대기열차.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자, 역시나 대길이 팔리는 8번마 홈런 신화를 뒤로 돌려놓고 주력 한 방으로 아나짜리 한방 꽂아 먹는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6경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7번마 돼지열차 놓고, 자, 이것도 짭짤한 한 방으로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6경주 멋지게 한걸할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찾아주시고, 자, 바로 뒤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800m 핸디캡, 자, 레이팅 30까지입니다. 자, 요번 경주부터는 조금 능력세 마필들이 이제 출주를 하게 되는데요. 예치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최대 승부로 한방 들어가는 제주 7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마 5등급 800m. 자, 인기마 접전이죠. 자, 이번 경주에 4번마, 마마 공주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9월 6일이죠. 9월 6일 이후에 외부 휴양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때리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김대현이 다시 탔고, 자, 이 마필이 강하게 대가리로 지금 팔리고 있는 형국인데, 자, 요거 역시도 저는 연투를 좀 의심을 한다. 4번마 마마공주. 8월 달에 한번 대가리 치고 두번 자빠이 때리고 직전 경주 대가리 쳤는데,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0.5밖에 안 올라갔지만, 자, 요것도 암말입니다. 자, 요번 경주 순놈들이랑 낑겨갖고 뛰는데, 자, 4번마, 마마공주. 뭐, 꺾을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자, 요놈을 이길 놈이 한 마리가 딱 걸려있다. 요놈을 이길 놈이 한 마리가 걸려있다. 자, 부담 중량도 적절하게 받아놨고, 부담 중량도 적절하게 받아놨고, 자, 최근에 뛸수록 힘이 차고 있는 마필이고, 특히나 등짝이 딱 걸려있는, 승부의지가 뭐, 눈에 훤히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배당판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4번마 마마공주가 대가리 팔리지만, 물론 대가리 놓고 요놈에다 갖다 때리는 전략도 있지만, 자,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제가 지금 이 징검다리 실전 배팅 본 예상에서는, 자, 4번마 마마공주를 대가리보다는 아예 조철의 눈깔에 꽂힌 한 놈, 부담 중량 적절하고 힘차고 있고 조교 열심히 해놨고 직조로 아주 박박 갈아놨다. 제가 확인을 했고, 자, 요번 경주 4번마 마마공주 정도는 요놈이 때리고 이기고 날라올 수가 있겠다.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노리는 달라박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치권 20장. 자, 요거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상한간방 날라가자고요. 자, 제주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배당으로 요거 4번마 마마공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마공주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마공주를 축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다.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자, 요놈을 역상승식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숨겨있는 발톱 그분에 때리고 나올 공산이 큰 아나짜리 한 마리,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꼭 기억하셔가지고, 자,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로 열리는 자 제주마 4등급이죠. 1000m. 자, 9경주입니다. 레이팅 40까지 마필들이 뛰는데 이거는 경주 거리가 조금 변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1000m 경주인데 대부분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800m 뛰고 요번에 1000m 안 뛰어본 놈들이 또 몇 주가 끼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거리 변수를 잘 따져가지고 공략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없습니다. 이 제주마 9경주는요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맞거니 뭐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대 배당도 한 8배, 10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찬란한 별부터 해가지고 4번 흥국강타, 5번 믿음의 별, 6번 구비전승, 7번 전국여왕, 8번 청록비상, 10번 대천대세. 여러 두의 마필들이 입상권 한 자리를 놓고 두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주는 노리는 대가리가 있으면 승부죠. 자, 그 대가리를 찾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오늘 네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요 조철이 노리는 놈이 비록 경주거리 1000m 처음 뛰어보는 놈이지만 기승지수도 이번에 제대로 안 졌고 다른 마필들이 전력이 그닥 센 놈들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기본 능력이 요놈이 분명히 제일 앞서 있어 보이는데 이놈 저놈 다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 승부로 한방 때려볼 만하다. 9경주. 자, 그 중에 뭐 인코스 2점 있는 1번마 찬란한 별도 있고 4번마 흥국강타가 전현진이에서 박성광이로 기승기수 교체해놓고 직전에 아쉬움 만회하려고 들이대죠. 거기에다가 최근 호전세 보이는 자 역시나 김대현이로 기승기수 바꿔놓은 5번마 믿음의 별도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이고 꾸준히 뛰어주고 있다가 직전 경기 역시도 문현진이가 꾸역꾸역 2차 컨디션 계속 호전세로 올라오고 있는 6번마 구비전승 자 있고 7번마 전국여왕 역시도 최근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컨디션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 배당 낼 마필들이 8번마 청록비상이라든지 외곽에 10번마 대천대세 외곽 게이트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배당을 내면 요런 두 마필이 또 배당을 낼 수가 있겠다. 자 요렇게 보이면서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 한놈 제대로 한놈 놓고 대가리짜리 하나 뽑아놨으니까요. 자 쌍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자 제주 9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 테니까 자 제주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접전 혼전입니다. 자 부담 중량 오르락 내리락이 좀 편차가 심하게 돼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요. 자 이번 11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를 때리는데 자 4번마 불빛 영웅이죠. 조철의 요 뒤에 CG판에 달라박스가 지금 그려있죠. 달라박스가 그려있다는 의미는 인기 대가리를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강수환이로 바꿔놓은 뭐 최강 승부수죠. 심도현님에서 강수환이로 바꿔놓을 때는 자 4번마 불빛 영웅 이게 11월 23일날 강수환이하고 한번 발을 맞춰봤고 강수환이는 공백 이후에 4착이었는데 자 그 다음 경기에 곽용남이 태워놓고 심도현인에서 때려먹었습니다. 자 이게 능력상 뭐 4번마 불빛 영웅이 직전 경기 호전세고 동거리고 부담 중량도 뭐 0.5밖에 안 늘었는데 자 덕분에 얘가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찬스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 4번마 불빛 영웅을 조철은 좀 약하게 본다. 자 요놈을 이길 마필들이 한 선호두가 보이는데 자 그중에 한놈 조철의 눈깔에 딱 꽂힌 놈이 자 직전 경기에 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승군전 맞았다가 직전 경주 얼레벌레 간만 좀 보고
덕분에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지금 쫙 빠져갖고 나옵니다. 자, 조교시 모습, 훈련시 상태. 짱짱하게 날아다니고 있고, 직전에 아쉬운 모습, 좀 보였던, 달라박스 한 마리. 자, 요놈이 저는 쌍승시까지 온다고 보기 때문에, 불빛 영웅, 4번마 불빛 영웅, 불빛 영웅이 인기 1위 맞냐? 너희들 딱 걸렸다. 조철의 11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예측권 20자. 멋지게 달라박스 한방 때려가지고, 행운의 럭키 세븐 오늘 첫 번째 상한가에 이어서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자 11경주 예측권 24 벤스한테 또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11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승부처죠 마지막 경주 제주 13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으로 짜여진 900m 핸디캡. 자,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처. 세 번째 메인 승부. 1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 접전이에요. 부담 중량도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것도 편차가 심한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이 13경주. 아, 제가 요, 달라박스 표시를 안 했네요. 잠시만요. 자, 요번 경주도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 1위로 팔리는 한영민이가 직전 경주 대가리 깎고,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올라간 6번마 동부만세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직전 경주 깔끔하게 대가리 쳤기 때문에. 자, 안덕수가 데뷔전에서 3차, 직전 경주 한영민이가 대가리. 하지만, 자,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 상대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조금 상위급의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 6번마 동부만세. 자, 앞에 가는 놈들이 2번마 천마재림, 뭐 4번마 반지여왕, 9번마 제주청풍. 자, 이런 마필들이 일단 앞선을 정리를 해서, 자, 이 4번마 반지 여왕이라는 마필은, 6번마 동부 만세라는 마필이, 선행도 이건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거기다가 57kg, 1kg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고, 자, 이번 경주 요 놈을 이길 놈, 또두 놈이 딱 조철 눈깔에 걸렸기 때문에, 자, 그두 놈이 한 방입니다. 자, 6번마 동부 만세는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놈입니다.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경주거리를 내려오면서 이제 당금질이 한번 끝난 놈인데, 자 이번 경주 레이팅이 딱 모가지까지 다차 있는 놈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3차계만 갖다 걸려도 승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최강 승부가 예측이 되는 그런 한두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 거기에 대가리가 지금 6번마 동부만세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요놈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뭐 동부만세에다 한방 조질 수도 있지만 자 지금 본 예상에서는 동부만세 이길 놈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굳이 거기다가 배당 없는 동부만세에다 때릴 그럴 경주 편성이 아닌 것 같고 결국마 동부만세가 인기 1위로 가지만 자, 남들이 인기 1위로 가든 말든 배당판에서 분명히 인기 1위 갈 건데 자 우리 진검다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6번마 동부만세 인기 1위를 딱썩 믿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13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또 때리러 갑니다 마지막 경주 마무리 잘 해야죠 문지방 넘어올 때 돈을 이기고 넘어와야 하루가 좋습니다 자 7경주 11경주에 이어서 자 마지막 13경주는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무조건 달러박스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할 테니까요. 자, 1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 20일 올 제주로 펼쳐지는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고요. 자, 아무튼 요 승부처 이외에 나머지 경주들도 충분히 전부 공부한 대로, 열심히 공부한 대로 조철이 노력한 만큼 아마 결실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의 제주 경마 잘 맞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철의 적중 결과 다 올라가죠. 맨날 오픈해가지고 적중 결과 제주 경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자 조철 믿고 자 내일 12월 20일 제주 경마 자 요 승부처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고 아, 조철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6, 7, 9, 11, 13 3, 6, 7, 9, 11, 13 자 그중에 메인 승부는 7경주, 11경주, 13경주 자 이렇게 3개를 그중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20일 금요일 제주경마 예상 자 모두 마치고요. 자 요 유튜브 방송 끝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 자 방송 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서요. 자 조철은 내일 12월 20일 금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